안녕하세요, 푼서입니다. 오늘 영상은 간만에 피라냐 영상인데요. 얘네한테 오늘도 밥 주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. 근데 오늘 주는 먹이는 막 특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무난하게 제일 좋아하는 먹이거든요. 뭐냐면 그냥 사료예요. 피라냐는 이제 국내에서 알려질 길막 이제 막 식인어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막 살아있는 거막 동물 이런 거 사체 뜯어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거든요.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실제로 키워보면 입맛도 까다롭고 살아있는 거보다는 이제 죽은 거를 이제 더 소화하는 이제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냥 먹을 게 없으면 살아있는 것도 사냥한다는 느낌이고 실제로는 그냥 먹기 편한 사료나 뭐 냉동 미꾸라지나 그런 걸도 좋아해요. 그래서 먹이 반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얘네가 제일 좋아하는 저 평소에 먹이는 이 사료를 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겁쟁이들이 평소에는 뭐 먹이 줘도 그렇게 반응이 없는데 이 사료는 진짜 무난하게 잘 먹거든요. 제가 그냥 사료 먹이는 거 보여드리면서 피라냐 솔직히 이쁘게 생겼잖아요. 그냥 얘네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냥 관상용으로 눈요기할 겸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요. 오, 먹이 굉장히 잘 먹죠. 얘네가 사료 진짜 좋아해요. 특히 육식어 이미지 강한데 실제로 식물성 사료 같은 거 줘도 되게 잘 먹어요. 이게 소화 효율도 좋고 무엇보다 키울 때 사료 먹이면 좋은 게그 얘네가 한 입에 삼키는 게 아니라 그막 뜯어 먹다 보니까 분진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럼 당연히 물도 더잘 더러워지겠죠. 근데 사료는 한 입에 딱 먹기 때문에 물 관리도 좋고 그리고 잘 먹죠. 제가 평소에 영상 찍는다고 이상한 거 줬을 때는 진짜 안 먹는 거 많았는데 제가 영상을 안 올려서 그렇지 진짜 별의별 걸다 도전해 봤었거든요. 여기 돼지머리도 들어갔었고 뭐 대방어, 닭발, 뭐 염통 같은 건잘 먹었지만 뭐 곱창, 뭐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별 이상한 걸다 넣어놨 한번 다 줘봤어요. 돼지 껍데기도 줘보고 근데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입질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료는 이렇게 잘 먹어요. 그러니까 얘네 생각보다 약간 물고기들 중에서도 약간 미식가 이미지예요.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아요. 뭐 실제로 야생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동족도 잡아먹고 막 시체 청소부 역할도 하고 막 오래된 먹이도 뜯어먹고 하는데 그래도 수조에서는 입맛 까다로워서 근데 그건 있어요. 아무거나 안 먹는데 피라냐 고기 맛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. 동족은 또 맛있나 봐요. 그래서 자꾸 맛없는 거 주면 안 먹고 굶다가 옆에 있는 친구 잡아먹어요. 그거는 진짜 제가 많이 봤어요. 피라냐 고기가 맛있긴 한가 봐요. 여기서도 제가 영상 찍는다고 하루 굶기니까 옆에 친구 물어가지고 막 상처 있는 애들이 조금씩 있거든요. 잘 보면 있어요. 지금 여기 앞에 지나간 애만 해도 등핀 다 잘려 먹혔죠. 중간에 몸 베어 물린 애도 있고. 근데 먹이가 없는데 위에서 먹이 먹는 거 이제 방금 습관 들여가지고 먹이 주다가 이제 먹이가 다 떨어지면 저렇게 공기방울 보고 먹인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다시 도망치고 이거 반복해요. 지금 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. 더 줘볼게요. 근데 진짜 이쁘죠? 유독 피라냐가 요 하얀 수조에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색깔이 막 되게 금박에다가 붉은색에다가 국내에서는 진짜 영화 때문에 막 식인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러지 외국에서는 관상적인 가치 때문에 피라냐 키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. 특히 이 피라냐도 종류가 많아서 뭐 금색인 애도 있고 검은 애도 있고 살짝 보라색 도는 애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. 이거보다 더 빨간 애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관상으로 많이 인정받는 편이에요. 오, 먹이 굉장히 잘 먹죠. 진짜 지금까지 제가 피라냐들 밥 주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잘 먹질 않아요. 그냥 뜯어 먹는 시늉하다가 뭐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. 근데 사료는 확실히 잘 먹어요. 그리고 확실히 잘 크고요. 이렇게 애들 배부르게 먹이 많이 주는데도 물이 깨끗하잖아요. 괜히 가공을 해서 사료를 주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저기 뒤에 보면은 지금 얘 같거든요, 얘. 옆에 친구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반대편이, 아니네? 세상에? 뭐지? 어디 있었는데? 아, 쟤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얘 있죠, 얘 지금. 얘가 그, 몸 한쪽이 지 친구들한테 물러 뜯겼거든요? 저기 몸좀 돌려볼래? 옳지, 잘한다. 네, 여기 보면은, 저게 물렸잖아요. 저게 동족들이 물러 뜯은 거예요.
배고프다가 이제 옆에 친구를 잡아먹고 싶으면은 기동성을 책임지는 꼬리 부분을 먼저 조져놔요. 이 피라냐들 특성이에요. 머리 부분이나 꼬리 부분을 조져요. 벌써 거의 다 먹었네. 구석탱이 좀 남아있긴 한데. 이거 지금 좀더 줘도 널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마리수가 좀 돼서. 얘네 근데 진짜 많이 컸죠. 이거 작년에 제가 번식했던 애들인데. 피레미 새끼처럼 생겼던 애들이 어느새 자라서 이제 진짜 피라냐처럼 됐어요. 자, 또 먹어봐. 방금 밥 달라고 수면 막 물어뜯고 난리도 아니었잖아. 옳지, 잘한다. 자, 또 먹어봐. 자. 아, 근데 피라냐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그냥 눈으로 보면 이쁜 고기예요. 이거를 자꾸 막 이제 방뇨할 생각을 하고, 막 이거, 아, 솔직히 얘네 이빨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수조에 뭐, 손 놓고 막 장난치는 거 아니면 솔직히 크게 막 위험될 게 없는데, 제가 그쪽으로만 연관드리니까 얘네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이쁜 것 같아요. 얘네 이제 슬슬 먹는 모양새가 조금씩 배가 이제 차 가나 봐요. 지금 좀 눈치 보느라 먹이 안 먹는 애들도 있긴 한데, 딱 여기까지만 먹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이쁘네요. 다들 워낙 식인어 이미지만 생각해서 그러지, 이건 진짜 이쁜 관상어예요. 아쿠아리움에서 보면 그냥 딱 좋은 고기예요. 이게 검은 데다가 놓으면은 이런 발색도 안 나요. 뭐 물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는 그 뒤에 뭐라고 해야 되나? 저 뒤에 시트지? 시트지 색깔, 바닥재 색깔 이런 게 중요하고 무조건 밝을수록 이뻐요, 피라냐는. 검은 데다가 두면은 되게 칙칙해지고. 여튼 그렇습니다. 맨날 너무 막 피라냐 갖고 자극적인 것만 보여준다고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, 그냥 오늘은, 그래 뭐 얘네 이쁜 관상어니까 그냥 평소에 먹이는 사료랑 이런 거 먹이는 거 보여드리면서 그냥 이쁜 거 관상하시라고 겸사겸사 올려봤어요. 네, 얘네 먹이 거의 다 먹어가는 것 같은데,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. 오늘 영상은 피라냐 평범하게 사료 주는 영상이었고요. 뭐, 좀막 이색적이고 이런 건 아닌데, 그냥 무난하게 얘네 잘 먹는 거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튼 오늘 영상 얘네 밥 먹이는 영상이었고,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이, 겁쟁이들 진짜.